자, 이번 소식은 황순욱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태진아 씨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사저널 USA가 돈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을 녹취록을 공개해서 폭로를 했죠. 그런데 시사저널 USA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건지 일단 한번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도 끝나고, 태진아도 끝나고, 내가 요구한 것은 사실은 우리 회사의 주주를 참여해서 제 최하 20만 원 이익만 줬다는 거예요. 지금 짜짓기에서 만든 것 같은데 조명에 덫을 놓은 것 같아요. 아예 너희 회사를 20만 불에 매입해 주겠다. 제안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자, 황순욱 차장. 네. 처음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돈을 요구하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네. 근데 그 다음에 반박할 때는 네. 태진아 씨 측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니 내가 달라고 그런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안을 받고 하는 얘기 같지 않고 그냥 달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네. 예. 어떤 겁니까? 일단 시사저널 USA의 저 심원 대표 측이 저 기자회견 직후에 저건 짜깁기 한 거다. 예. 즉 녹취를 조작한 거다. 앞부분에 불리한 내용은 다 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태진아 씨 측 변호사와 다시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전혀 편집을 했거나 짜깁기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사실 그대로 그 뒷부분, 그 해당 내용이 그대로 공개가 된 것이고, 그 앞부분에 관련 없는 내용은 그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예. 법원에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다 제출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짜깁기한 내용이고 그만큼 억울하다면 심원 대표가 지금쯤은 2차, 3차 후속 보도를 내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기사는 나오지 않고 홈페이지는 예. 며칠 전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오전에 저희 취재진이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지금 잠적을 했다라는 소문도 들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이 터진 직후에는 저희 취재기자들이 어느 취재기자들이 전화를 해도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예. 해명을 하고 설명을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심지어는 기자와 통화를 할 때 선배 기자가 후배 기자들을 가르치듯이 예. 이런 얘기도 제대로 모르냐, 이런 식으로 취재해라, 이런 식으로 지도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전화도 받지 않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사진에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심원 씨의 얼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모습은요. 예. 본인이 홈페이지에 심원의 창, 그래서 본인이 쓴 글을 올렸던 홈페이지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본인의 얼굴이 나온 모든 사진은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예. 저건 과거에 최근까지 올라있던 본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시사저널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보니까 네. 이게 뭐 굉장히 공신력 있는 언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많지 않겠지만 어제는 어떤 회사입니까, 도대체 이 회사? 네. 어제 심지어는 그 기자회견장에 태진아 씨를 응원하러 온 원로 가수들이 있습니다. 예. 가수들이 오히려 태진아 씨한테 아무리 네가 억울해도 유력 언론과 싸우는 거는 네가 불리하다, 이러고 네. 말렸대거든요. 시사저널이면은 꽤 유력한 잡지인데 거기랑 네가 싸워봐야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시사저널이 마치 유력 언론지인 것처럼 가수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그랬겠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예. 저희가 취재를 하고 알아본 결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많은 것이 드러났는데요. 일단 심원 씨의 정체부터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네. 심원, 영어 이름으로는 사이먼이라고도 하고 또 심온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심원 씨라는 말에 대해서 확인은 해본 결과 심원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본명이 아니다. 예. 본명은 양모 씨입니다. 예. 저희가 이름을, 양성까지 예.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 네네. 다 밝힐 수는 없고요. 예, 공개를 네.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실명 어떻게 확인이 된 건가요? 일단은 자동차 번호판, 현지에 지금 심원 씨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네. 그거는 또 다른 사람 명의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면으로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월급을 지급할 때는 본명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명을 쓸 수가 없고 그렇죠. 가명을 쓸 경우에는 캐시로,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전 직장을 통해서 월급 내역서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거는 취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공개를 하겠고요. 자, 이 번호판 네.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캘리포니아 주에 지금 심원 씨가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의 번호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 심원 씨 좀 정체가 궁금해요. 그죠? 네. 이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온 사람인지, 진짜 기자는 맞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이거 사이비 언론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현지에 있는 기자들은 알 수 있을까라고 예. 물어봤더니 과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조금 뒤에 그 저희가 전화 통화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일단 이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연 몇 명이 있는 언론사인지 네. 확인을 해본 결과 소속 기자로 지금 브래들리 킴이라는 기자가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해당 기사를 쓴 사람입니다. 통화를 몇 번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존 황이라는 기자도 근데 스펠링도 조브 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네. 보니까 B가 N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여러 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현지에 취재 활동을 하는 공식 언론사 기자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예. 토마스 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집에 시먼 씨, 네. 즉 저희가 양모 씨로 확인된 네. 이 두 사람이 앉아서 조판을 짜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1인 매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생산을 하고 출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황순욱 차장이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공신력 있는 언론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 두 명이서 작년에 창업한, 그죠? 창업했다는 표현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창업했다, 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언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도하 변호사, 그러면 이렇게 양성땡이라는 이름을 실명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이름들로 활동하는 것 법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뭐 신분증이나 그러니까 미국은 사회보장번호가 이제 식별을 하죠. 그 관련돼서 아니면 그 운전면허증 같은 걸 위조해서 행사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은 처벌이 가능할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다른 이름을 이 경우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제 사기나 이런 거에 다른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름을 달리하거나 그 전에 그 자신의 실명이 다른 범죄와 관련돼 있어서 수배가 내려져 있어서 그 이름으로 활동하기가 좀 곤란하거나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이럴 때 다른 사람 이름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실질적인 범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뭐 사기, 횡령, 또 위조 이런 범죄로 실제로 이어지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저희가 그 사실 저희 현지에 있는 다른 언론사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미국 교민사회에서 본명을 쓰지 않고 가명이나 예명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1인 매체로 여러 기자가 활동하는 것처럼 필요해서 필명이나 예명을 쓸 수는 있다. 예. 또 다른 경우 일반인들의 경우 대부분의 교민사회에서 보면 무언가 불법 체류자 또 어떤 고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미리 전제를 깝니다. 이분 시먼 씨가 그렇다고 단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미국 교민사회에서는 본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과거를 지우고 현지에 도미한 경우에 본명을 쓸 수 없고 가명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현지에 있는 공신력 있는 언론 기관들에서 이 시사저널 USA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 시먼이라는 사람, 실명이 양성땡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전화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목소리를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주간지에 좀 옐로성 기사를 좀 주로 써온 사람이에요. 시몬 씨가 전에 근무했던 주간지도 네. 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를 협박해서 돈을 받는 그런 주간지예요. 그런 데는 이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새로 신문에 창간된 데 가서 자기가 발행인으로 있으면서도 네. 똑같은 수법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태진아한테 돈을 요구했거나 이런 것도 다 맞는 얘기일 겁니다. 왜냐면 목적이 그거니까. 자, 목적이 그거니까 네. 라는 얘기. 그 목적이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시먼 씨가 발행하고 작성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정치, 사회 관련 기사들 제목을 보면요. 예. 온갖 자극적이고 옐로우성. 예. 정말 이게 사실과 한계가 확인이 가능한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저급한 표현으로 자극적인 제목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본인이 개인 창간을 했고 아마도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계속 사람들한테 노이즈 마케팅을 이용할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일색이다 이런 내용들도 네. 있던데. 맞습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아까 목적 자체가 기사를 통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목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라고 예. 지금 현지 언론 관계자가 지금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기업인이나 연예인, 유명한 사람들이 미국에 방문하실 때 네. 술집이나 카지노를 들러 다니게 되면
거의 10중 8구는 이런 사람들한테 걸려든다고 합니다. 아, 그 앞에서 일단 지키고 있군요. 네, 주차장에서 항상 잠복을 하고 있다가 얼굴이 알려져 있거나 또는 누군가가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예. 교민사회는 또 소문이 빨리 퍼진다네요. 그러겠네요. 누가 온다 왔다 또는 누가 온다더라. 그럼 가서 지키고 있다가 일단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겠지라는 그 심정으로 쫓아가서 예. 너 여기 술집 들어왔는데 내가 기사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런 정보에 대해서 많이 모아서 국내에 찌라시나 물론 이런 쪽에다가 흘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받는 경우도 네. 있고 예. 자, 뭐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저런 것들을 약점을 잡는 것 아닌지 이런 얘기도 현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까지 봤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진아 씨 말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협박을 목적으로 보도하는 사이비 언론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예, 당연하고 그런 당연한 지적이 아닌가 싶은데 하태원 차장. 네. 자, 일단 협박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이비 언론이라고 얼마든지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미주 동아일보라는 신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미주 동아일보라는 신문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동아일보가 발행하는 신문이 맞느냐. 기사 내용이 너무 황당하다. 그러면서 워싱턴 특파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를 해온 사실이 있었는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인가를 내주지 않은 그런 매체였는데 그냥 임의로 그런 이름을 따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 그걸 폐간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 폐간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지난한 그런 싸움이 돼서 결국 그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포신문들 문제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원이 뚜렷하지 않고요. 굉장히 영세할 수밖에 없는 게 주류사회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포사회, 아주 제한된 교포사회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신문인데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니 광고를 얻기 위해서 기사하고 팔아먹는 그런 식의 아주 그 폐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교포사회에서도 상당히 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기사를 팔아먹는다 하면은 최소한 언론사고 기자라면 취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해당 사이트에 있는 기사 내용들을 보면요. 국내 언론 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그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불과한 정도의 수준의 찌라시 부분의 수준의 그런 글들을 짜깁기해서 모아놓은 흔적이 너무 역력한 글들로 기사가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본인이 직접 취재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기자 한 명이서 뭘 취재를 어떻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어렵죠. 제 주변에서는 이번 그 논란을 보면서 이 심원 씨 얘기를 아주 유심히 들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뭐라고 그래요? 의문점을 저한테 던졌냐면 그 사람이 진술을 하기에 기자 자기를 포함해서 기자 두 명 그래서 세 명이서 그 카지노에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일로 갔느냐 했더니 다른 사안이 취재할 게 있어서 예. 무려 한 명의 기자가 아니라 이 발행인까지 합쳐서 세 명이나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뭔가 중요한 일을 취재를 하고 있다가 예. 우연찮게 태진아 씨가 들어오는 거를 봤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본인들이 누구 뒤따라가거나 뭐 다른 의도가 없었다면은 무슨 내용을 취재했는지 그 취재 내용을 공개를 하면 그분들의 말에 어떤 그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하는 그 부분이 해명이 안 된다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태진아 씨가 LA 왔다. 그리고 태진아 씨는 카지노 자주 가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면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취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일 텐데 자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브래들리 김이라는 기자가 있고 발행인은 심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통화를 여러 번 했거든요. 저희 뉴스탑10 팀에서도. 그런데 이 목소리가 이상하게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목소리를 저희가 지금 편집을 해놨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동일인인지 아닌지 시청자분들도 직접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구할 것은 사실은 우리 회사에 주주를 요청해 주는 저희 투자를 위한 사람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조작자들끼리 한 것이고 제3자들끼리 한 것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 저희 배명진 교수라고 목소리, 소리에 예. 대한 전문가 숭실대 교수님 있죠. 그 교수님이 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비교를 해봤더니 앞에는 분명히 기사를 쓴 브래들리 킴이고 뒤에는 발행인 심원 대표입니다. 그런데 목소리 분석 결과 두 사람은 같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굳이 기계를 빌어서 듣지 않더라도요.
저희가 취재한 결과 심원 씨는 고향이 호남. 예.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를 좀 진하게 쓰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앞부분에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렇고 호남 사투리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배명진 교수의 말로는 말투와 음색을 좀 바꿀 수는 있겠으나 음성에 대한 지문 같은 음성, 사람의 음성을 표현해내는 그런 성문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94% 이상 일치하는 사람이다. 예. 즉 기사를 쓴 브래들리 킴과 발행인이라고 주장하는 심원 대표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사람이 전화기를 들고 브래들리 킴인 척 그리고 발행인인 척 이렇게 연극을 했다는 건데 예. 그 부분만 해도 뭔가 신뢰도에 많은 이상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일단 정상적인 언론사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다. 여기까지 1인 다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전문가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파일을 두 개를 주셨는데 95% 이상 유사해요. 그래서 심은 목소리가 맞아요. 목소리가 형제지간에 비슷하면은 한 80에서 85%까지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90%를 넘는 거는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희박하게 돼 있습니다. 자, 방차장. 사실 네. 저도 아까 우리 제작진에서 같은 목소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심히 들어봤어요, 저도. 네. 그냥 똑같더라고요, 딱 들어봐도. 네. 그래서 우리가 바보였다. 이렇게 똑같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인 척 그동안 취재를 응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자, 결국에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아닙니까? 미국.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뭐 조금 어폐가 있거나 좀 미스한 게 잘못이 밝혀지더라도 설마 여기까지 와서 확인하겠어. 예. 하지만 한국 언론이 관심을 갖고 취재하기 시작하면 그 정도 확인 못하겠습니까? 예. 불과 며칠이 지나서 이렇게 들통날 일을 눈 가리고 아웅식에 거짓말을 했다는 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억울하게 본인이 억울하다면 조작된 녹취가 공개됐다면 그리고 또 한국 언론에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본인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 좀 나와서 적극 해명을 하고 저희한테 항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도화 변호사께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태진아 씨가 가서 게임을 한 것, 뭐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공인으로서 카지노를 자주 드나들고 또 가족여행을 가서 일주일 가서 네 번을 했다면 사실 자주 드나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또 받을 부분도 있는 건데 이렇게 협박을 했다면 해당 언론사라고 얘기하기도 좀 창피한 부분인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1인 다역을 했다 이런 것까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지 태진아 씨가 앞으로 고소를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협박으로 고소를 한다면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원 씨랑 발행인이랑 취재 기자, 실제 기사를 썼던 기자가 동일한 사람이고 이렇다면 이 언론사의 신뢰도가 훨씬 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기자가 다른 기자들도 많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거는 지금 이 사건으로 하면 협박 말고도 이제 공갈 미수 이렇게 고소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있어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모로 가장을 하거나 위장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박이나 공갈미수로 고소를 하면 녹취록, 관련자들 진술 이런 것도 듣겠지만 수사기관에서 누구만을 더 믿어주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지금 양쪽이 서로 협박했다는 얘기를 막 하고 돈 문제에 걸려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쪽에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면 이쪽이 불리할 수밖에 이 미국에 있는 언론사가 좀 불리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님께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 게요. 예. 사실 지금 이 싸움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결정적으로 도박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려면 CCTV가 있어야 되는데 예. 미국 카지노에서는 기본적으로 CCTV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법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경우에만 법원에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CCTV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밝혀질 수 없는 사실임을 심원 씨 측, 그리고 태진아 씨 측에서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서로의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뭐냐면은 땅콩 회항 때 우리 일반인에게 알려졌던 징벌적 손해배상. 예. 이런 부분으로 혹시 고액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태진아 씨 측이 과연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지금 할 것으로 거죠? 지금 그 예. 해당 변호사는 이야기는 했는데요. 하죠. 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주장하면 사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손해 액수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좀 그 이 관련해서는 태진아 씨
쪽에서도 계속 이 관련 취재가 들어가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도 태진아 씨 쪽에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뭐 범죄 행위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조금 이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입장에서 대중들이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드러나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에 부담이 있어서 저는 정말 진범죄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미국에서 소송을 할까는 좀 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직접 태진아 씨가 직접 했던 것까지 저희들이 직접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그만큼 격앙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소송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태진아 씨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태진아 씨가 과거 미국에 살았었고 그리고 뉴욕에도 한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뉴욕에서 태진아 씨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을 저희가 또 인터뷰를 단독으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도 9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길에서 행상을 하면서 돈의 소중함,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면 되나. 내가 처음에 만난 게 브로드헤빙의 124에서 시계 놓고 길바닥에서 장난할 때 만났거든요.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태진아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으로서 내 눈에 흉악으로밖에 안 보여요. 옛날 생각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뉴욕에서 부부가 3년만 살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오고 자기 집 다 사거든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거지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원래 태진아가 갬블을 좋아했어요. 뉴욕에서 살 때도. 아, 그런 집을 그렇게 다닌 거 아니에요. 갬블을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인조이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에 태진아 씨를 아시는 분들은 태진아 씨가 카지노 좋아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알려지고 그런 네. 얘기 같아요. 뭐 저기 방송이긴 하지만 저도 개인적인 네. 학연을 전제로 지금 얘기를 좀 몇 마디 드리면은 아마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 나와서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서 지금 예정에도 없었던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어렵게 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강한 것 같습니다. 마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굉장히 잘 돼 있고 오순도순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과거, 어두웠던 과거를 좀 감추고 싶고 덜 밝히고 싶은 과정에서 기자회견 때 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무언가를 밝힐 때 조금 많이 감추고 덜 말한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점들이 아마 시청자들이나 국민들께 거짚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많이 받은 것도 있지 않나 저희 시청자분들 카카오톡으로 질문 오시는 것 의견 주시는 네. 것 중에 상당수가 네. 태진아 씨가 저렇게 억울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막 울부짖고 하는 거는 조금 과하게 비춰졌다 네. 억울하겠죠 본인이 협박을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네. 다만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조금 더 진솔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참 많이 저희들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흥분해서 울부짖고 눈물 지었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는 조금 연출이 아니냐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오바된 행동이 아니냐라고 예. 지적을 해서 오히려 저렇게 본인의 진솔함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액션이 커서 그 면이 덮여버렸다. 조금 반작용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한편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예전에 그 태진아 씨의 모습을 보면 좀 감성적이고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작용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의 억울함을 강하게 토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예. 그 태진아 씨 기자회견을 보면 그 억울한 그 호소 막 울부짖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 뭐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복장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와서 정말 이게 쇼 공연장인지 의심스럽게 돼 있고 무대가 있는 그런 그 구청 대강당을 빌렸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변호사까지 대동을 하고 옆에 앉아서 자기의 그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치고 있었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그리고 밑에 동영상도 뒤에 막 보여주고 음성 파일 들려주고 이런 것들이 한편의 드라마나 쇼 같다라는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억울했으면 정말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한테 팬들에게 호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잘 갖춰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그 이미지를 줬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건 예. 아닌가. 그리고 회견이라는 형식을 빌리긴 이름을 걸긴 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을 했고 팬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작 이런 방구 말 없이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나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까지 계속해서 태진아 씨의 그런
그 진술이 주장이 맞느냐 틀리느냐 논란이 끊이진 않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태진아 씨가 그 태진아 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사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국민들에게 이렇게 뭔가 팬들에게 호소할 일이 있으면 좀 겸허한 자세로 자기의 주장도 펴고 상대방들이 궁금한 것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겸허하게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이틀 전,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우리 문화과학부 기자가 사실 전화를 했습니다. 태진아 씨한테. 그랬더니 내가 이제 공개한다. 곧 반전 드라마 나온다. 이들 다 끝났어. 이런 식의 어떤 자신감 있는 얘기를 그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도 왜 그 작사가하고 아들 이루 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녹취록으로 반전 드라마를 태진아 씨가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좀 공개하지 그랬냐. 예. 왜 일부분만 공개했느냐. 그 심원 씨인가요? 그분이 계속해서 주장하기로 편집됐다라고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그런 파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모든 걸 다 공개했었으면 이런 논란 안 생겼겠죠. 아, 그 부분은 그 담당 변호사한테 오늘 확인한 내용인데 녹취록을 일주일 동안 체중이 7kg 정도 빠지는 마음고생 활동 동안 왜 공개를 안 했냐라고 예. 물어봤더니 그 녹취록이 잘 물어보셨네요, 아주. 예. 예. 토요일 저녁에 녹취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저녁에 받아서 그걸 검토하고 공개하는데 한 만 하루 정도가 소요됐고 그래서 그 전에는 녹취록이 없는 상태였고 그 녹취록을 구하고 받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다. 뭐 이런 해명은 했습니다. 예. 왠지 저하고 황 차장하고 지금 계속 묻고 답하고 이런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네. 왜 녹취록을 빨리 공개하지 않았냐. 그럼 하나 황 차장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아, 예. 제가 아는 한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태진아 씨는 자기가 한 번 갔네 네 번 갔네 이런 기억이 오락가락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기자의 질문에 내가 당황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억이 희미했던 그 출입 그러니까 몇 번 했느냐 횟수에 대해서는 기억이 희미한데 유독 이루 씨에 대해서만큼은 기억이 뚜렷하단 말이죠. 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의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 아들에 대한 거는 명쾌하게 걔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왜 자기가 정작 본인에 대한 출입 횟수에 대해서는 헷갈려하는 걸까요?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태진아 씨, 예. 태진아 씨의 변론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 저도 이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지금 취조한 결과로 얘기를 하자면 그 횟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불리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소송 준비를 할 때는 자기가 유리한 말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언론의 보도가 찔끔찔끔 되면서 유리한 쪽만 보도를 하다 보니까 말이 바뀌는 식으로 그 호도가 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태진아 씨가 아들 이루 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은 그 부분은 저는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라도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그리고 앞부분은 이제 유리한 발언만 위주로 하다 보면 오해를 살 수도 있겠구나. 예. 이걸 느꼈어요. 변호사님이시니까 더 좀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저 횟수를 보통은 확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사람 증언에 의해서 확인된 것만 인정하지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불리한 다른 것까지 미리 얘기를 꼭 안 합니다. 그래서 확인된 것만 얘기하고 있다가 아 누가 또 봤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 사실은 한 번 더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은 자기와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자, 그런데 이 상황은 예. 지금 이제 국민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국민들이 빨리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예. 듭니다. 태진아 씨가 하나 알아야 될 게요. 지금은 본인은 억대 도박을 하지 않았는데 억대 도박을 했다고 협박을 받았다. 그게 가장 억울하고 울분이 치민다라고 했는데요. 예. 국민들이 태진아 씨한테 실망한 부분은 그겁니다. 그 아무 뭐 몇 푼 푼돈으로 도박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 액수가 네. 7,000불이 넘는다. 그렇죠. 뭐 외환관리법상 10,000불 이상으로 하면은 위법이라고 하는데 그 10,000불이라는 거는 도박만을 하는 10,000불이 아니거든요. 그게 나가서 먹고 쓰고 소지할 수 있는 모든 돈을 통틀어서 10,000불입니다. 그런데 마치 10,000불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액수만 지금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국민들이 왜 이걸 갖고 자꾸 지적을 하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태진아 씨 관련 소식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또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태진아 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